지금은 아침 10시고요. 여기는 푸엔카에서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 생각보다 푸엔카 너무 좋아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바누스랑 푸엔카 중에서 고민했었거든요. 네, 물론 각자 개인 취향이 있지만 저는 여기 잘 온 것 같아요, 푸엔카. 여기도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뭐 벽 같은 것도 그렇고. 아, 그리고 교회 엄청 많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같이 다 좀 디자인 면에서 각자 개성이 있고 되게 좋아요. 여기는 인마플라다 콘셉시온 성당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아, 좀 더울 정도로 좋아요. 성당 앞에 꽃시장 열려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진짜. 조그맣게 열려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보여드릴게요. 짠! 아, 여기 있으니까 꽃향기가 예술이에요, 예술. 이제 하나씩 보고 구경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부담이 없어요. 아. 여기 이렇게 강변이 있습니다. 시냇물 같지만 강이에요. 근데 여기만 나와도 되게 한산하고 좋아요. 여기 다리를 건너서 쭉 가면은 이제 전망대가 있습니다. 강변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푸엔카에서는 제가 머무는 데가, 성당 있는 데가 부시가지라면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다리만 건너는데. 다리 건너자마자 피친차 은행 있습니다. 인출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20, 30분 걸어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멀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예, 지금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더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가고는 싶은데 지금 약간 힘들어서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 고민 중.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거의 정상이 눈앞입니다. 좀만 가면 돼요. 근데 아래에서 봤던 것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혀 힘든 구간은 아닌데 제가 지금 햇빛이 강해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모자를 쓸 걸 그랬어요. 제가 모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강해. 아, 이따 내려갈 땐 조끼를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더워. 오늘 날씨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왜 에콰도르 와서 이렇게 현기증이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고산병의 일종인가? 중간 지점에서 본 푸엔카의 모습입니다. 계단의 끝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겠죠? 안 보이던 계단이 또 보이는 거 아니겠지? 계단 끝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고민 고민. 아, 여기서 봐도 좋기는 한데 여기서 봐도 좋기는 하거든요. 아, 근데 또 저기 보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아, 지금 저기 보이는 데 있죠, 교회 있는데 저기가 뷰포인트 같아요. 잠깐 고민 사이에 결정했어요. 올라가 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 육교 건너서 가야 됩니다. 계단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지금 목에다가 손수건 댔잖아요. 왜 댔냐면 땀나서. 계단이 몇 개 안 되기는 하는데 경사가 가팔라가지고. 아, 힘들다. 이제 이만큼 남았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아, 멀리서 보이던 교회. 아, 와. 뷰가 죽여요.
전망대입니다. 뚫이 전망대고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좀 헐떡이긴 했지만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고 평화가 느껴진다. 저 이게 왜 이렇게 좋죠? 이 나무가? 제가 첫날 도착해서 조금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벽화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몇 블록만 가면 돼요. 안 멀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요. 바로 이 벽화입니다. 제가 에콰도르 와가지고선 제일 마음에 드는 벽화예요. 여기 시장이거든요. 과일이랑 야채랑 파는 시장이에요. 이따가 차에서 먹을 귤이나 조금 살까봐요. 실내 시장이어가지고 햇빛이 없어요. 여행 가면은 그 나라의 식재료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같아요. 힘들지만 않으면 요리도 해먹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서 사가지고. 그쵸? 저 망고가 먹고 싶기는 한데 지금 깎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귤 조금 살게요. Gracias. 샀어요. 지금 저 소녀가 비둘기 밥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 주는 데마다 비둘기들이 옮겨 다녀요. 도밍고 성당입니다. 제가 지내는 숙소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밤에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밤에 정말 예뻐요.